샬롬.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God is great leader. God is great leader.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갑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이 단어는 우리들 바로 한국 사람들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코리아에서 5년 전쯤부터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의미는 유리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불리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이나 행동들을 자신의 높은 위치와 능력을 이용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갑질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레스토랑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코리아에서는 이러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갑질 같은 잘못된 행동과 말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법까지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올바른 마음을 가진 리더들이 이 사회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주 사회에서나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리더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리더가 되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리더답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법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화면의 글과 같이 Good leader, 좋은 리더는 자신의 능력과 지위로 followers,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겠지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great leader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여 주셨고 이후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하여 주셨던 great leader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엑소더스 출애굽기 2장 내용은 전도사님이 이 성경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약 7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인 400 years 400년 정도가 흐르자 거의 200만 명 2 million people 200만 명에 달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자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힘을 갖게 되면 혹시나 우리 이집트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에 파라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시켰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파라오인 자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레이트 리더 하나님은 이 파라오의 마음을,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파라오의 갑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남자 아이를 선택하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세였지요. 모세는 파라오가 만든 잔인한 갑질 법 때문에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여자를 모세에게 보내주셔서 모세를 살려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오히려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그레이트 리더 하나님은 이 시대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명의 여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잘 배우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보내주셨던 여자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우리 친구들, 여기서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엄마, 요게벳을 뜻하고요. 아들은 모세를 의미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그를 숨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대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잘생기지 않았다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히브리 단어,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언어인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너무나도 보기 좋고 사랑스러웠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바로 그 감탄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셨던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뻐했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모세는 파라오의 갑질로 인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아기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리아에서는 4살 된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요. 이 아이는 당연히 격리가 되었어야 됐죠. 특별한 시설에서. 근데 4살 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격리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았었던 어머니가 이 아이와 함께 격리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로 인해서 어머니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었지만 이 어머니의 딸을 향한 사랑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물며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즉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힘듦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이 성경 말씀을 꼭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런 똑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긍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도와주시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compassion. 하나님을 모세를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보내주신 여성이 바로 이집트의 공주, 파라오의 딸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In spite of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을 대표하는 이집트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아기 모세를 바라보면서 compassion, 긍휼함, 불쌍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 이집트 공주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고 먹이고 입히면서 왕궁에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공주의 행동 때문에 공주의 모세를 향한 특별한 compassion,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공주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아기를 죽였어야 했고, 그 모세의 부모님까지 찾아서 전부 다 법으로 처벌해야 이집트 공주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집트 공주, 파라오의 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파라오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컴패션, 그 긍휼함으로 모세가 보호함을 받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앞으로도 거짓말할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늘 괴로워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잘 기억하며 이 락다운 기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들을,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보내주셨던 여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을 때에 재빠르게 공주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잘 부탁한다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진짜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미리암의 지혜, 위스덤이라고 하죠. 위스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일지라도, 목사님일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시죠. 그분의 지혜로 모세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뛰었던 지혜, 이집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키울 수 있었던 지혜,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아주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플랜, 이런 완벽한 위즈덤 지혜로 모세를 살려주셨고 바로 여러분들을 똑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o's your leader? Who's your leader? 여러분들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love, compassion, wisdom, 사랑과 긍휼과 지혜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분은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리더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리더는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 부모님? 아니면 인기 있는 친구들? 연예인? 혹시 내가 내 인생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따라야 할 리더는 모세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었던 바로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love, compassion, wisdom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great leader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지내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니 우리는교회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곳들도 다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love, compassion, wisdom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이 락다운 기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